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시각 코인 360 페이지 바로 보면서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초록불로 짙게 물든 비트코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라이트코인이나 이오스, 에이다 등이 짙은 녹색 대열에 합류를 해주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로 가득한 속에서 저마다 약간 채도는 다른데요. 빨간불을 찾아보기는 그다지 쉽지 않은 오늘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수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가치 1379억 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5%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 중인데 라이트코인이 10%로 가장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일간 거래 차트로 봤을 때 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800달러 선에서 네, 4,000달러 선까지 급등하는 모습 단기간에 연출을 해줬습니다. 실거래일 차트로 확인을 해보셔도 네, 급등하는 모습 연출을 하면서 현재 주초보다 네, 지금 상태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월간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네, 현재 수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 최고치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암호화폐들도 대부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주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 없이 10%까지 현재 주간 그래프 머물면서 주간 급등세 계속 완만하게 연출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봐도 내리는 종목 없고 오늘장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100위권 내에서 모두 상승 중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시죠. 바이낸스, OKEX, L뱅크가 나란히 1, 2, 3위에 들어와 있고요. 24시간 거래량 이 세 거래소 모두 늘려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 업비트가 22위까지 좀 순위가 떨어진 모습인데 거래량은 24시간 기준으로 8%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빗썸에서 국제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5% 급등 중이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도 체인링크나 스트라티스 어거 등이 1,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위권에서는 분위기 좋은데요.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내리는 종목들이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롬 같은 경우 7%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의 4% 후반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450만원 네,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거래대금이 제일 많고요. 리플과 비트코인이 뒤를 잇는데 이더리움은 0.29% 소폭 상승세고 리플은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 내에서 암호화폐 분위기 좋은데요. 특히 상위권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업비트에서도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의 뉴스들을 좀 짚어보실 텐데요. 일단 CCN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00달러 돌파가 추가 상승이냐의 관건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일단은 급등세로 4,000달러를 비트코인이 넘긴 상태입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이제 사람들이 2019년부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 강세를 평가를 했습니다. 금과는 조금 달리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 검증하고 전달하고 어떤 정부로부터 쉽게 감시받지 않는 특징을 가진 데다 안전하기까지 하다면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 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가 현재 50에서 60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60 이상으로 올라줄 경우 $4,500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요.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4,244선까지 노려볼 만하고 이 선을 넘어선다면 4,400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가격 예측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속에 거래량도 많이 뛰었는데 특히 비트맥스와 코인벤의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는 내용이 AMB 크립토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14%가량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16일에 예정된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자, 투자자들의 반응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처럼 적은 거래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니 여전히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투자자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 가치보다 낮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내렸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플레이스홀더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버니케가 주류가 비트코인을 잊었고 이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지금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직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시장 곡선입니다. 모든 것은 과대광고 그리고 현실화 속에서 약간 가치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을 결국 따른다면서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아마존의 주가 실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에 제시한 그림과도 아마존 가격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면서 2000년대 초 한동안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던 인터넷과 지금 상황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금의 차트를 좀 더 긴 그림에서 봐도 변동성은 비슷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블룸버그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 비트코인 평가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긴 매수세에 있으며 만약 이 매수세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점진적인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토로의 시장 수석 분석가인 마티 그린스펀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보다는 최저의 가격에 훨씬 가깝다고 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가 우리가 지금 정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등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애널리스트도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 지속이 비트코인이 장기 약세 시장에 고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현재 4,000달러 선을 저항의 수준으로 취급했는데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이 가격 이상으로 안정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뉴스BTC는 보도했습니다. 분권화로 명성을 얻은 암호화폐지만 야후파이낸스 UK 주장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래량 순으로 상위 암호화폐 지갑을 나열했을 때 50개 중 상위 20개 지갑이 전체 암호화폐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마디로 중앙 집중된 암호화폐 보유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소수자는 평균적인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 프라사드는 만약 이 20개의 주소가 토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라면서 첫 번째는 프리세일즈로 일찍부터 큰 폭으로 투자자들이 할인을 받았다는 점, 2. 아무도 네트워크 사용에 관심이 없고 토큰은 순전히 투기에만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는데 몇몇 지갑이 전체 암호화폐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제시한 겁니다.
검열이 불가능한 네트워크의 특성이 없다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 윙클보스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가 소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암호화폐 규제에 찬성하는 광고를 이렇게 뉴욕에 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뉴욕 지하철과 택시 등을 통해서 혼란 없는 크립토, 혁명은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돈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같은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광고도 실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미니의 마케팅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시장의 투자자들처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제미니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네요. BTC 매니저는 작년 3월 15일 윙클보스 형제가 암호화폐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시장 활동을 감독할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뚜렷한 규제가 암호화폐의 발전을 가져온다라는 것인데 과연 ETF 승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올 16일로 계획되어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드포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생겨나는 그런 하드포크가 아니라요. 업그레이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려는 전략에 필요한 것이죠. 업그레이드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를 수 있지만 최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시장이 업데이트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한 달 이더리움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가격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7일이고요. 주말 휴장으로 옵션 거래소도 4일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2019년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0.47% 올랐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74% 오른 3810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 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시장 일단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